염증 때문에 괴롭다는 또 한 사람. 74살의 최영희 씨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식사 전 물에 밥부터 말기 시작하는데요. 매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흥 때문에 이렇게 물에 말아 먹으면 속이 편하고 또 십이지장 궤양도 없었더니 약간씩 더 생겼대요. 그래서 더 물에 말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자주 이렇게 말아 먹어요. 10년 전부터 알아왔던 위염에 최근엔 십이지장 궤양까지 진단받은 영희 씨. 그렇다 보니 속이 늘 말썽입니다. 휴식을 취하려는데 방금 먹은 밥이 또 탈이 났나 봅니다. 나름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데도 이런 일이 다반사죠. 많이 좀 힘들죠. 그냥 짜증나요. 막 그렇게 아프니까. 그냥 이제 먹을만 하면 또 속이 쓰리고 또 배도 위에도 또 이렇게 통증이 약간씩 오니까 좀 짜증이 나죠. 결국 오늘도 약을 찾는 영희 씨. 매일 배가 아프다 보니 하루 세 번은 꼭 약을 먹어야 증상이 진정됩니다. 영희 씨를 괴롭히는 질환은 또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영희 씨. 그런데 어딘가 불편한 모습인데요. 치주염 때문입니다. 왼쪽 어금니가 흔들리고 피가 나요. 염증이 있는지. 그래서 양치질할 때도 건드리면 아파서 그냥 살살 이렇게 칫솔질하고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 최근에 또 질환이 생겼습니다. 알레르기 피부염까지 찾아온 겁니다. 심할 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염증과 가려움이 심해진다는데요. 지금도 흉터로 인해 손이 울긋불긋 얼룩져 있습니다. 밤에 잘 때도요 가려워서 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긁고 또 잠들면 또 괜찮다가 그래서 그냥 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가려우니까. 다양한 염증 질환에 시달리는 영희 씨. 한 가지만 해도 빨리 끝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위염도 아직도 위염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또 없었던 병 관절염이도 그렇고 치주염도 그렇고 피부염도 그렇고 염증이 하나가 나면 또 그러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진짜 힘들어요. 하나가 나오면 또 하나가 생기는 질병의 악순환. 다양한 질환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질환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병, 면역질환, 퇴행성 질환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몸속의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원래 염증이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될 경우 면역계에 혼란이 생기며 각종 염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성염증을 방치할 경우 유전자에 돌연 변이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쌓이다 보면 악성 종양이나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만성염증은 우리 몸 속에 특히 혈관으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악을 미치는 염증 물질들을 분배냅니다. 이런 물질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온 신체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자, 첫 번째는 우리 혈관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 경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세포로 보면은 세포의 노화와 여러 가지 변형을 야기시켜서 종국에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